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잇따라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습니다. 카카오는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 등을 소홀히 해 약 6만 5천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국내 업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 원을 물게 됐습니다. 이제까지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던 골프존의 75억여 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. 이처럼 과징금이 무거워진 이유는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으로 인해 기업에게 매출액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.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세진 만큼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정보보호도 강화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